안녕하세요. 최신 IT 뉴스를 신속하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스낵 IT 뉴스의 이용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줌과 그리고 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쓰게 되는 것들이 바로 되게 많은 소프트웨어 툴들을 집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들어본 것이 줌이라는 영상회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자, 줌과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된 것들을 SaaS라 부르는데 SaaS, 소프트웨어 애즈어 서비스, SaaS의 약자입니다. 소프트웨어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라는 비즈니스를 SaaS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SaaS 업체가 코로나 때문에 대박을 맞이했습니다. 자, SaaS 서비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것이 줌일 텐데요. 자, 줌은 2019년 12월 하루에 10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해서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줌의 사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고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회사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지난 2, 4분기 줌의 매출입니다. 하루에 3억 명 이상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지난 2, 4분기 매출로만 7,900억 원을 기록합니다. 2019년 1년 전체 매출이 3,900억 원이었는데 1년 매출의 2배를 단 한 분기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영상 컨퍼런스 사용의 편리성에 있습니다. 자, 줌의 CEO인 에릭 이웨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년 전에 만들어진 스카이프라는 영상회의 플랫폼의 최고의 애용자였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에릭 이웨아는 줌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2013년에 베타 버전을 발표하는데 에릭 이웨아는 이런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스카이프와 같은 경쟁자가 걷는 길을 같이 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고객에 집중하고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서비스에서 탈퇴한 고객이 생겼을 경우에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이유로 줌에서 탈퇴했는가, 무엇이 불편했는가를 상시 체크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고객의 경험에 가치를 만드는데 이 줌이라는 영상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늘과 같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재택근무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든 회사들이 지난 10년 안에 생겨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어쩌면 SaaS는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그들이 100년 된 기업에 맞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재택근무를 하면서 많이 쓰여지는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회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상회의는 여러분 아시는 줌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노션, 그리고 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슬랙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간의 온라인 및 컬래버레이션, 협업 및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회의에는 미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SaaS 업체로는 여러분 아시는 쇼피파이, 아마존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세일즈 툴인 Salesforce.com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더 밀크 스타트업 기업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 주식 발행 및 법률 관리는 카르타라는 SaaS를 사용하고 있고요. 임직원 월급 관리는 구스토라는 SaaS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킥북, 그리고 문서빈 서명 관리는 더큐사인, 그리고 이메일은 메일침프, 회사 메일은 G-Suite, 그리고 화상회의는 줌까지 이런 SaaS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지금 미국의 산호세, 대만의 타이베이, 한국의 서울, 심지어 인도의 방갈로까지 불과 1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이런 SaaS의 업무의 툴로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로 같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의 효율화에 극대
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한 6개의 SaaS를 사람이 직원이 대체한다면 지금 밀크의 직원의 5배 내지 6배의 직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지구 곳곳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100년의 변화가 10년 안에 이루어질 거고 지난 30년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안에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SaaS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기존의 큰 기업들보다 보다 빠르게 그리고 작은 분야이지만 그 작은 분야에 이루어졌던 모든 시스템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경험의 중심에 경험에 맞춘 가볍고 빠른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작업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산업 분야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자, 기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술은 우리 주변에 불편하거나 그리고 개선사항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업체의 행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쩌면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 수많은 SaaS 업체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기술이 통용되는 SaaS 업체가 탄생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줌을 그리고 줌을 통해서 SaaS 업체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파괴적 혁신, 줌과 그리고 SaaS 스타트업들이 이끌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재밌었나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새로운 IT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